그렇다면 식물공장의 채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재배되고 있을까? 지금 이거는 모종인가요? 예, 모종입니다. 예. 이 모종은 육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모종 상태를 키운 작물인데, 이거를 이제 정식 재배 가기 전에 이 단계는 이제 이식 과정입니다. 아. 이식해서 어느 정도 좀 더 키운 다음에 정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심은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올리신다는 거죠? 예예. 예. 아,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네네. 아, 예. 오늘 작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작업하시는 거고. 식물 공장의 재배 과정은 크게 파종, 육묘, 이식, 정식, 수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먼저 파종한 씨앗을 약 2주가량 키워 발화시킨 뒤 이식 과정을 거치고 또 약 12일 정도의 정식 과정을 거치면 수확할 수 있다. 약 한 달가량이면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빠른 생산이 가능하고 전 과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각자 맡은 파트를 분담해 일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빠른 편. 또한 작업자들의 환경 자체도 기존의 노지나 하우스 재배보다 좋은 편이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덜 힘들다는 게 장점이다. 하우스나 노지에서 일하시는 거랑 여기서 일하시는 건 차이가 있나요? 일단 허리 안 숙여도 되고요. 일단 작업 여건 자체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꺼내서 수확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힘든 건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뭐 그 일하시는 속도 차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속도 차이는 아무래도 하우스보다는 수경 재배 시설인 식물 공장이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대비로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속도 차이는 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